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CAT, BRD, 테슬라를 투자할 게 아니고 한국에 2000일 투자해야 된다. 이제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아, 요즘에 거의 우주 대스타. 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계. 예.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2차 전지에서 대장님이 되시죠. 아, 예, 예. 기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 이제 국어 시간에. 네. 그 나다니엘 호손이 쓴 이제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큰바위 얼굴. 거기 이제 어니스트라는 그 이 저기 주인공이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인데 걔가 이제 그 동네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 큰 바위를 닮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 갖고 그 사람이 아, 그런 좀 전설의 인물을 만났으면 하고 이제 자기는 그 동네에서 평생 동안 이제 정직하고 그냥 이제 겸손하게 쭉 살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마을 출신의 부자도 왔다 가고 정치인도 왔다 가고 군인도 왔다 가고 시인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큰 바위 얼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마을에서 쭉 살면서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그 아니스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었더라. 아, 예,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작년 1월 달에 이제 금양 IR을 맡아갖고. 작년 1월부터인가요? 작년 1월부터. 2022년 1월. 1월 1일부터 발령받아갖고, 이제 맡아서 금양 IR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 2000년대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알려야 되겠다. 네.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갖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네. 다양하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책도 쓰게 되고. 뭐. 그렇죠, 이번에. 예, 요. 배터리 레볼루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정직하게 제 아는 거 진실만을 사실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일삼다가 이제 그 거짓말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진실을 얘기했던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추앙받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여의도도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해관계에 너무 좀 오염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증권사가 사실 할 역할이 좋은 종목을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종목을 이제 추천해 줘서 그 추천 종목을 개인들이 사서 수익이 나게끔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자기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사라고 부추겨 갖고 네. 개인들이 사서 들어오면은 고점에서 팔고 떠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공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증권사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 뭐 90% 이상의 증권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또 부각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의 증권사가 그랬다고 네. 하면 제가 이만큼 스타가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또 지난번 사실 저희 채널에 김작가 TV 채널에 1월에 나오시고 예, 예, 예. 이제 4월 벌써 또 한 예. 2개월 반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예, 예. 오늘 또 이야기 준비하신 거는 그 사이 업데이트된 이야기들. 예, 예. 아, 첫 장부터 뭔가 익숙한 채널 저희 예, 김작가 TV의 세컨 예. 리치 채널에 이제 지난번에 예. 2월 20일에 한번 나오셨죠. 예, 예. 그 리치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2만 2천 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영상 20개만에 2만 2천 명이 되게 많이 된 겁니다. 아, 예, 예.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돈 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로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여기에 3만만 한번 쳐봅시다. 여기 구독 예.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예. 이때 이제 1월 달에 그때 김작가 TV 제가 네. 나왔었고, 2월 20일 날 이제 리치 채널에 이제 네. 출연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경고를 드렸던 게, 하루라도 빨리 K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여의도에 경고를 날렸었고요. 아주 강했습니다. 예, 예. 뷰를 안 바꿔갖고 지금 많이 망했죠. 한 네. 절반쯤 망하고, 절반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네. 저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마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네. Nothing입니다. 빨리 파십시오. 네. 예, 그때라도 파셨어야 된다는 거죠. 네. 팔아갖고 2월 20일날 팔아갖고 K2차 전지 바꿨으면 네. 그 손해 난 거 다 회복하고도 벌써 남았을 겁니다. 네. 사실은 지난 그렇죠. 2월 20일부터 3월 한 달 동안에도 2차 전지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반면에 저기 차이나 2차 전지는 2월 20일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뉴스토마토 기사인데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 매도 외친 모건스탠리 네. 공매도 대량 장구 보유해갖고 네.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매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네. 이제 적정 주가 13만 원 이렇게 오.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13만 원 제시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대거 공매도를 지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너무나 이제 좀 뭐랄까 팽배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지금 네.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금융감독 그 우리 증권거래법상에 이제 딱 명시돼 있는 네. 시세 조종 행위입니다. 자기들의 이제 어떤 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오도된 정보, 이제 불공정한 정보를 유시장 유포하는 행위는 그거는 이제 시세 조작 행위로 엄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감원이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를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가서도 12번은 더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기껏 해갖고 뭐 최근에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이제 공매도를 전면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아 그건 아니다 그거는 네. 오해다 이런 식으로 좀 말 바꾸고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에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이 공매도가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태고요. 28일 기준으로 7,365억 정도 공매도 잔고 금액이 있고 거의 지금 한 1조 가까이 육박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네. 예, 거기에 대량 그 보유자들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건 이제 증권사고요. 사실은 이 뒤에 실제 그 공매도를 이제 지시한 그 뭐 농쇼펀드 같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사실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모펀드들을 좀 많이 보호해주기 위해 갖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실제로 주문된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하거든요. 숨기거든요. 그냥 이제 그래서 증권사만 사실 나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심부름꾼, 거강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매도를 대량 친 기관들로부터 이제 대량의 그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 주문이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이제 사실과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동안 너무 비일비재해서 갖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이제 제가 스타가 된 이제 그런 그 큰 그림을 이거는 뭐 이사님이 만드신 기사가 아니라 뉴스통화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걸 갖고 온 겁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이나 빨리 그때 팔아라 안 된다고 네. 말씀하셨. 드렸던 이제 미래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는 팔았어야 되냐면 작년 7월 8월 달에 미국의 IRA 법안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부터는 무조건 사실은 팔았었어야 돼요. 왜요? 미국의 IRA 법안 자체가 이제 중국이 미국 진출을 못하게 막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인데 그 미국 시장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시장이 한국한테만 이제 열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렵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회사가 제대로 된 증권사였으면 당장 이제 그동안 프로모션을 하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고객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이거는 허버스입니다. 이거는 글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다 파십시오. 이때는 가격도 좋았잖아요. 18,000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하시고, 한국에 이제 타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타이거에서 만든 이제 한국 2차전지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네. 타이거 이제 2차전지 테마 ETF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 옮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팔던 관성이 있어갖고, 네.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박현주 회장님이 중국 이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더 우월하고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되게 전망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네.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네.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유튜브 장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이제 회사였으면은 그 관련된 이제 이게 투자 전략이나 리서치 센터나 투자 전략이나 이제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차이나 2차 전지 ETF 파는 거는 그만하시고 네. 한국 ETF, 그러니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한국 물 투자하는 거 그걸로 좀 바꿔갖고 마케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러니까 키운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팔던 걸 계속 팔았고, 그 결과 네. 지금 18,000원 하던 게 지금 11,300원입니다. 거의 예, 50% 빠진 겁니다.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고,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23년 들어서 1월 달에 좀 올랐잖아요. 1월 달에. 네. 저때 이제 또 많이 또 다시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면수의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다시 한 번도 이제 마케팅 했었고, 네. 1월, 1, 2월 달 데이터 보면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1, 2월 달에 되게 많이 팔린 걸로 나옵니다. 산 사람들은 지금, 한국물 들어간, 한국 2차 전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대박 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상실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갖고, 2008년도에 기록했었던 미래에서의 증권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한국의 증권 산업이 그만큼 지난 이제 뭐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태보의 길을 걸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건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고 이게 이제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든 ETF예요. 이걸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장표랑 예, 요 노란색 거의 비슷한 예, 거예요. 예, 예. 그 노란색 있는 기간이 같은 지점입니다. 아, 예, 예. 완전히 예. 반대 운명을 그렇죠. 예, 예. 같네요. 예. 이게 이제 18,000원대였는데 네. 지금 3만 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때 스위치를 했으면 이게 50% 수익 날 거를 마이너스 지금 50% 나 있는 상태니까 네. 이게 증권사의 역할이 얼마나 좀 중요하다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리딩을 못하니까 개인들한테 좋은 정보를 못 주니까 네. 반면에 좋은 정보를 줬던 제가 스타가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심하게 본 건 사실이겠네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래에셋이 이제 지난, 한 네. 2, 3년 동안 박현주 회장님이 이제 좀 밀었던 게 이 네. 타이거 쪽, 그러니까 CATL, BRD, 그리고 테슬라를 사실 민 거거든요. 그 세 종목을. 근데 그 세 개를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못 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CATL, BRD, 테슬라를 투자할 게 아니고 한국에 2000일 투자해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간 보면은 제 말이 맞은 거죠. 아, 그렇죠. 저보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네. 그 대조직이 그 박순혁 이사 한 사람만큼도 사실 못했던 거죠. 이거는 다 같이 모여갖고 반성하고 월급 이제 50% 삭감하고 50% 삭감 좀 예, 너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국민 석고 대제하고 네네. 뭐 이래야 될 사실은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월 20일 날 그때 네. 리치에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한 180불 할 때 그때 급하게 제가 말씀드려갖고 네. 이 무렵에서 한번 치는 게 안 맞겠나. 아, 매도 얘기하셨죠. 예, 매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섣불렸던 것 같고 이 얘기 나왔을 때 요거 할 때가 거의 한 220불 근처였었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방송 한번 요 얘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갖고 네. 일단 이제 180불에 섣부르게 매도 의견 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가 네. 했고 사과 이야기 하셨죠. 예, 하고 그다음에 220불인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2월 20일 날 제가 찍었고 그 이후에 좀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고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200불에서 220불 사이에 이제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이 되게 좀 기초적인 상황이라 갖고 예. 이거는 썩은 매물이 많은 지수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연결해 갖고 이제 요 말씀드린 그 직후에 테슬라의 그 인베스트 데이가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왔을 때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어갖고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 때 네.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듯이 220불 고점으로 해서 이게 제가 네. 방송한 시점이 저 이제 노란색 칠해놓은 지점이고요. 그 인베스트 데이 직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64불까지 단기 급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와서 200
210부를 찍고 최근에 다시 좀 밀리고 있는 네. 이제 어제하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좀 밀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엊그제 6%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4월 4일 기사 그러니까 4월 3일에 6%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제 이게 왜 6% 급락했냐면은 일단 이제 1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못 미쳤어요. 네. 밑에 보시면 팩셋 집계가 43만 2천 대를 인도할 걸로 예상했는데 42만 2,875대를 인도를 했으니까 만 대 정도 미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6% 빠졌고 직전 분기보다는 이게 한 4% 증가한 거고 작년 1, 4분기에 비해서는 한 30%, 40% 그 사이 정도 증가한 거라서 이제 이거를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성장세가 가파른데 이게 주가가 왜 6% 빠지지 하고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기대치 못 미쳤다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44만 대를 생산해서 43만 2천 대를 팔았으면 그럼 1만 6천 대는 또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4분기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던 게 이 재고 문제 때문에 가격이 인한 거거든요. 근데 재고 문제 때문에 가격을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에 1만 6천 대의 재고가 추가로 쌓였다는 얘기인 즉슨 앞으로 가격을 더 한번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미국 쪽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키 애널리스트가 우리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앞으로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할 때 특히 같은 대형 프로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치킨 게임이다.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출량을 볼륨을 늘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산업은 지금 이제 적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거다 하는 식으로 사실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기존 OEM 업체들은 자금이 풍부해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쪽에 파는 거에서 적자를 좀 보겠지만 그 적자 정도는 이제 내연기관차 팔아서 남는 걸로 벌충하고 가겠다는 이제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테슬라만큼의 생산 캐파를 늘려서 이제 뭐 30만 대나 50만 대, 100만 대 생산 체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일단은 우려가 한번 이제 생긴 거고요. 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봐서는 1, 4분기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걸로 봅니다. 아마 이게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저기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략 한 4월 한 초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한번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4분기에 가격을 인하했는데 해서 이제 판매 대수가 늘긴 했는데 그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기대했던 부분만큼은 조금 못 미친 정도로 이제 판매 대수가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명한 거는 가격을 인하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양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의도나 뭐 이제 3%나 이런 쪽에서 얘기는 워낙 이제 이게 테슬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 있는 회사고 지속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를 했더라도 그만큼 자기들이 원가를 절감을 해서 가격 인하에 따른 데미지가 이제 실적 악화의 수익성 악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까보는 시점이 바로 1,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열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게임은 애초부터 소유였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기존 OEM들은 지금 현재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나무 교수님이 밸류에이션 한 이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가정이 5년간 매년 2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7년에 순이익이 15% 순이익을 달성해야 200달러에 달하는 이제 그 가치평가가 좀 뭐랄까 정당화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최소고 라고 이게 이제 테슬라가 요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미달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드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테슬라가 27년까지 매년 25% 판매 성장을 하면서 순이익률 1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4Q, 그러니까 22년 4, 4분기에 순이익률이 15.3%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27% 뭐 이런 형태의 마진율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진율은 뭐냐 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단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17%, 18% 정도 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단까지 내려오면은 15.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기존 OEM 메이커들 중이 대략해서 보면은 한 5%에서 10%까지 가는 데는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순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한 15.3이 되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었던 이제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1Q 실적 발표 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테슬라가 지금 23년 실적 기준 PER을 대략 한 50배에서 한 60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고프란 말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PER이 23년 예상 실적 PER이 대략 한 7배에서 한 8배 정도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5배에서 10배 사이의 PER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5배를 이상을 더 받는 거잖아요. 이게 고퍼의 논리는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의 이제 회사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압도적인 수익성이 있는 겁니다. 15%의 이 마진율, 단기 순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1사분기에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가격 인하해서 그 가격 인하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됐을 것이냐.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예. 1분기 순이익률이 4사분기 15.3%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이 부분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질 때 그때 같이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련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